아, 그거 봐라, 그거 봐. 에? 그놈이 그렇게 쉽게 죽을 놈이 아니라고 했잖냐. 편조가 죽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그래, 편조와 원현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제가 영경을 떠날 때까지는 서역에서 불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불도를 닦고 있었다? 아이고, 그럼 참 신통하다. 아이, 큰 스님도 참. 아니, 중이 불도를 닦는 거야 당연한 거지. 아, 그게 뭐 대견한 일이라고 감탄, 감탄. 에이그, 이놈 하는 짓이라고는 그저 먹고 싸고 시간 남으면 퍼질러 잠이나 자고 입만 열었다 하면은 남을 헐뜯기나 하니. 헌데 어째서 자네만 먼저 돌아왔나? 편조 스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부처님 모시는 법이 저와는 좀 다른지라. 부처님 모시는 법이 뭐가 다를 게 있다고? 네? 그럴 줄 알았지. 진흡이 정신을 차릴 리가 없지. 자네 스승이 보우선사시던가? 예, 스님. 가서 전하시게. 편조가 중입니까? 아니면 속인입니까? 하고 물으셨는데 중이 속이요, 속이 중이라고 하더라고.